구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운단추입니다. 제가 예전에 7년 정도 극심한 아토피로 힘들었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피부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었냐면 제가 얼굴이 되게 전체가 빨갛고 너무 심한 날에는 눈을 못뜰 정도로 퉁퉁 부어서 진물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이나 다리 접히는 부분이 다 진물이 나서 그때 꿈이 하루라도 좀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되게 심했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완치가 되어서 정말 깨끗해졌고 흉터 하나 없이 됐어요. 아토피를 낫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추천하는 치료와 비추하는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토피가 시작됐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갑자기 눈 두덩이가 빨갛게 됐어요.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런 증상을 보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 너무 걱정이 돼서 피부과를 갔어요. 그때까지 제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그 접수해주시는 데스크에 계시는 언니가 저한테 되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눈 화장 지금 빨갛게 섀도우 한 거냐고.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궁금했었나 봐요. 저는 이렇게 눈을 뜨면은 잘안 보이니까 남들은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셨는데 아, 이거는 아토피로 추정이 된다. 지금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약을 일단 처방을 해주시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연고는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봉에 짜서 조금만 발라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면서 연고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비추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연고 치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좀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저는 아토피 연고로 정말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비추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먹는 약은 안 먹고 스테로이드 연고만 발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조심히 바른다고 소량만 발랐는데도 다음날이 되니까 굉장히 마법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 정말 걱정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씻어내리듯이 이제 살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아토피가 면역체계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면역체계가 이미 다 무너져서 염증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면역체계를 붕괴된 것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염증을 좀더 가라앉게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연고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가 가장 강하고 7단계가 가장 약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없으니까 점점 이 스테로이드 강한 연고를 처방을 받아서 조금씩 바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을 했어요. 이 연고가 없으면 나중에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창피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열심히 발랐었는데, 이제 저는 할머니랑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가족 전체가 같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이 약간 명절 같은 날이어서, 다음날에 약국이 아무 데도 문을 안 열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 연고가 있었는데, 다쓴줄 알고 할머니께서 그 연고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고가 없어진 걸 알고, 그 명절 때는 굉장히 또 친척들이 집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 연고 없으면 어떡하냐, 막 울고 불고 막 방방 뛰면서 난리 쳤던 그런, 창피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할머니한테 죄송한 기억이고요.
그렇게 그 스테로이드 연고는 의존하게 만들고 한편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기억입니다. 이 연고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면역 체계가 덜 붕괴되거나 염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단시간에 이걸 치료를 할수 있는 분들에게는 뭐 치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만 아니었으면 7년 동안 아플 이유도 없었거든요. 이거를 못 끊으면은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하면서 민간요법을 했습니다. 이 민간요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했었는데요. 민간요법은 추천은 세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악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피부의 반응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온천수가 굉장히 피부에 좋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온천수가 좋은 곳으로 가서 열심히 세수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물리학 선생님께서 여사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제 얼굴을 보면은 근심 걱정 가득한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토팩 마사지가 피부에 굉장히 좋다면서 그걸 좀 가져다 줄까라고 이렇게 조심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따뜻하고 감사한 기억인데 제가 그걸 열심히 바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초액을 또 세수를 하면 좋다고 해서 그게 나무에서 나오는 식초 같은 거예요. 약간 시큼한 향도 나고 약간 나무 탄 그런 내가 나는데 물에 소량만 넣어서 세수를 막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막다 소문 내고 물어보셔서 알게 된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살았었어요. 근데 또 물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기숙사 문 앞에 항상 약수터에서 물을 떠서 아빠께서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시면 제가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당사자도 정말 아프면 힘들지만 아프면은 가족 전체가 힘들고 보호자도 더 힘들어요.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치료가 안 되니까 부모님께서 또 한의원에 가면은 효과가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엄마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한의원에 가면 이 연고를 끊으면 명연현상이라고 굉장히 극심하게 더 일어날 수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대로는 평생 살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해지면 지금까지 보다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가족 전체가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가자마자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때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혹시 그때 사진 찍었던 기록에 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촬영을 한 거라 폐기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촬영하기 굉장히 싫었지만 또 지금 한편으로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찾는 저의 모습이 약간 아이러니했습니다. 한의원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완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항상 글쎄요라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한의원에서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막 완치할 수 있어요 막 이게 아니었지만 완치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듣고서 저는 그래도 이때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먹었고, 그리고 한의원에서 또 제공하는 마사지 팩이 있었거든요. 약간 검정 색깔 그 천연팩이었는데, 그 천연팩, 마사지 팩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색깔 그 목초액 같이 섞인 그런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 물에 꺼즈를 담궈가지고 그 꺼즈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팩 하듯이 했었어요. 그 마사지 연고를 바르면 피부가 막 찌더지듯이 되게 따갑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걸 믿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한의원에서 강조했던 거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랑 식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은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식이요법을 했을 때좀 눈에 띄게 좋아졌던 점이 보였던 것 같고, 식이요법을 해서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몸이 좀찬 편인데, 절대로 차가운 거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면역 체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몸이 찬 사람이 막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얼음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면역력이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밀가루나 탄산음료, 과자, 닭강정이나 그리고 기름진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나 뭐 닭고기 같은 거는 뭐 한두 점씩 구운 거를 주워 먹긴 했었는데, 뭐 기름진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었고요. 오리고기는 약간 훈제 오리는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모두가 체질이 다르고 음식을 먹고 나서 내 피부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엄청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이요법하고 한약 먹고 마사지를 한 다음에 이 면역 현상이 와서 얼굴이 그때 호빵처럼 완전 부풀어 올라서 눈을 못뜰 정도여서 학교를 못 갔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고3이랑 대학교 1학년 때는 괜찮아졌었다가 3학년 때 다시 재발을 했다가 그때 다시 식이요법이랑 한약을 먹고 완전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완치한 지는 지금 꽤 오랜 시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 아토피 피부염이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기 위해 이런 촉촉하게 보습제를 계속 수시로 발라주거나 미스트를 뿌려주는 게 좋고요. 유명하다고 좋은 화장품이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내 피부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목이나 귀 뒤에 발라보시고 테스트했을 때 아무런 그런 예민한 반응이 없으면은 사용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잠을 좀 빨리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아토피가 기본적으로 너무 가렵기 때문에 새벽에 많이 깨요. 10시부터 피부가 재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들려고 했고,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저는 이걸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기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잠에 깨도 시계를 안 보고 아, 깼네, 짜증나, 이게 아니고, 아, 깼네, 다시 자야지 하고 잠들었던 것 같고요. 혹시 잠이 안 오면은 저는 다시 자려고 억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잠안 오면은 아싸, 밤새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니까 더 편하게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든 아토피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스트레스 받은 게 없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였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피부가 빨갛고 눈을 못 떠도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면에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토피가 완치됐다는 사람의 글이나 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런 사람과 한 명이라도 지금 소통을 하면 나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나았으니까 여러분도 꼭 나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추천해드리는 거는 식이요법이랑 생활 습관, 스트레스 받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기, 긍정적인 마음 갖기. 이게 말처럼 쉽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걸 계속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